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천안에서 여직원이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와 현금과 담배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피의자도 금방 검거가 됐는데요. 최근 편의점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점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깊은 새벽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꺼내가려 합니다. 놀란 직원이 막으러 다가오자 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직원을 협박합니다. 담배에다 현금까지 빼앗고선 편의점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갑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적이 드문 시각 홀로 근무하던 여직원을 협박해 현금 30만 원과 담배 4갑을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에 범행 장소에서 약 5km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피의자 54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다 보니 먹고 살기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다른 사람의 집 앞으로 배달된 즉석밥 한 상자를 절도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 햇반이라는 그 택배도 그 박스로 남의 것을 좀 훔쳐왔어요. 그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게. 지난 4월에도 대전 중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가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구속되는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 직원들은 특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새벽만 그런 건 아니라서 낮에도. 이 시간대에도 술 취한 분들 되게 많아요. 막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보면 좀 무섭죠. A씨의 추가 절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일 직전 의혹을 제기하고 성명을 배포한 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인데요. 박 시장은 결과에 반발하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26일 당시 상대였던 오세현 후보가 아산의 한 다세대 주택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담은 성명을 시민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있다며 박 시장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 원의 구형량보다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1,500만 원형을 내린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원심에서 당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허위 사실 공표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박 시장은 2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개입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 때에 서게 됐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서 500여 건의 생물 식재료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하던 것을 앞으로 냉동식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정밀 검사도 현재 220건에서 3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관련 안내물을 제작하는 등 식재료 안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지역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가 분양 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분양 계약을 해지해줬는데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겁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 대평동에 위치한 대형 복합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19년 럭셔리 명품관과 종합 메디컬 센터 유치 등을 내세우며 300개에 달하는 상가 분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가 분양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준공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가 전체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입점했던 업체마저도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분양 당시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메디컬 센터 입점과 함께 연 6% 이상의 임대 수익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일부에게 분양 계약을 해지해줬습니다. 분양 계약이 해지된 수분양자들은 세무서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분양 계약 해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약속을 미룬 겁니다. 우리한테 이제 이러저러한 확약서 해주고 시간을 줄줄 끌다가 결국에는 40% 할인 분양으로 이제 그것도 허락을 안 해서 무산되니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잠수를 탄 거죠. 시행사는 결국 지난 6월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한 사람당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분양자들에게 남은 건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이를 갚지 못하면 강제 집행에 나선다는 은행의 독촉뿐입니다. 저 같은 입장에는 현재 한 250 정도 가거든요. 우리 처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00 정도 나가요. 이제 가뭄까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이 안 되니까. 분양 계약 해지로 상가를 사지도 못했는데 빚만 남은 황당한 상황. 수분양자들 일부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40억 원이 넘어선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시행사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고 전화와 문자 등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TJB 김터진입니다. 대전시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송활섭 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의혹을 받는 송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 안팎에서는 운영위원장인 송 의원이 여직원들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소속 정당에서 자체 조사에 착수해 송 의원을 윤리위에 해부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와 태안군에 이어 예산군에서도 4년 만에 택시 요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예산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도 1.4km에서 1.1km로 단축되며 시간요금 역시 25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그동안 유류비와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이른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되면서 환자가 의식 없이 수술을 받는 병원은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나라한 수술 과정과 환자의 모습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국내 통신사가 의료진과 환자가 보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술실 전용 CCTV 영상 녹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병원은 다음 달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 장면 녹화뿐만 아니라 동의 과정을 거쳐 환자가 원할 경우 영상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감시가 과연 환자의 수술하는데 집중률을 높였을지가 좀 의문이 되고요. 외과나 이런 마취과 이런 하려는 의사들이 결국은 부족해서 국민 즉 환자들이 손해보는 구조가 될까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술실의 경우 적나라한 수술 과정이나 의식 없는 환자의 모습 등 민감한 정보가 다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가 의료법 기준에 적합한 수술실 내 CCTV 영상 녹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선 일반 네트워크와 분리돼 인터넷 등과 연결되지 않은 폐쇄된 망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녹화 영상은 암호화돼 저장되고 자체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으며 외부로 유출돼도 화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안을 위해서 어떤 암호라든지 아니면 시건상치 설정이라든지 어떤 영상이 그 반출됐을 때도 유출됐을 때도 영상이 보여질 안 볼 수 없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확인이 필요한 영상은 원본 그대로 볼 수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보안성을 갖춰 녹화됩니다. 녹화된 영상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의 일부를 가리는 기능이 적용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술진의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의 일부를 가리거나 보여주는 모자이크 연동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병의원은 2,090여 곳.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만 해도 200여 곳에 달하지만 설치가 완료된 병원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설치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지만 제도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시간의 의미와 시계의 역사에 대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전시가 대전시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창작 뮤지컬 공연도 이번 주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펼쳐집니다. 가볼 만한 전시와 공연 소식 조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쏜살 탐험대가 되어 잃어버린 시침과 분침, 초침을 찾아보는 체험 전시.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 앙부일구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해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대전의 시계탑, 카리용의 모형을 포함해 요즘 좀처럼 만나기 힘든 뻐꾸기와 괴종시계 등 다양한 시계 전시를 통해 시계의 원리와 시간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시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관찰을 해볼 수 있고 시계의 과학적인 원리까지도 조금 탐색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솜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무의식과 기억 속 무릉도원의 이상세계를 빚어냈습니다. 하늘과 바다, 꽃의 자연 풍경을 박스 구조물과 벽면에 구현한 비디오 아트 작품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향을 6명의 작가가 각자의 주제로 표현한 전시 아트도원이 대전 신세계 갤러리에서 10월까지 열립니다. 한국화, 서양화, 그리고 설치, 영상까지 다양한 작품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상향을 찾아보는 재미를 가져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대전 연정국악원에서 펼쳐지는 K예술축제 아우룸에 대미를 장식하는 뮤지컬 얼쑤. 라이브 연주와 꽉 찬 음악, 서정적 민요가락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에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청각장애인도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음악의 리듬과 선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햅틱밴드를 이용한 배리어 프리 공연이 충남 음악창작소에서 열립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JMS 정명석 씨의 재판이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자신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전고법이 정 씨 측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무기한으로 보류됩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조건부로 그린벨트 해제가 승인된 안산 첨단 국방 융합 클러스터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조건부로 의결되면서 수건 사업의 첫 문턱을 넘어 다행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안산산단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재심의에서 대전시 사업자 참여 등을 골자로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예산군과 한국관광공사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홍보 확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대흥 천년마을에서의 더 느린 여행 등 주요 축제 연계 이벤트와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공사는 특히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예산 상설시장과 삽교 곱창 특화거리 등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모객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속여 마약류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40대 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송석봉 판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공부방에서 16살 여학생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먹인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피해자를 불량 학생처럼 몰아세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